네, 오늘은 마아사키 키시베님의 네, 민들레, 단델리온, 네, 이런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은 오픈 디튜닝이에요. 그래서 6번 줄 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3번 줄이 F샵, 그 다음에 A, D, D, A, D, F샵, A, D. 그래서 이렇게 튜닝이 되고 여섯 번째 칸에 카풀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마디를 잠시 살펴보면, 실제 속도는 158, 160 정도 되는데, 예,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5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카풀을 이제 멀리 착용을 했을 때는 이 프렛의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보이시죠? 요거. 기타마다 있을 텐데, 프렛 포지션이 이제 1, 3, 5, 6, 7. 그래서 이 노래는 7프렛까지만 사용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프렛, 그 다음에 뭐 이렇게 4, 5, 6, 7프렛, 이렇게 손의 움직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좀 파악해 놓으면 조금 더 연주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면, 자, 여기 이제 5프렛이기 때문에 요 위치에 가서 실제로 11프렛이죠. 네, 여기에 가서 2번, 3번으로 이 5, 5를 집어주고요. 오른손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엄지를 6, 5, 4번 줄을 책임지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1, 2, 3번 줄을 책임지는 그 기본형의 움직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 3으로 잡았죠? 그래서 엄지와 1번 손가락으로 같이 쳐주고요. 이제 요거 1번 손가락 여기 4를 눌러주면서 오른손도 6, 5, 4번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얘네 손을 띈다기보다 뭔가 음정이 다 이어지는 느낌? 연주는 끝났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리가 지금 얘도 남았고 얘도 남았고 얘도 남았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요 4와 요 4는 동일하죠. 그래서 그대로 1번을 유지한 채로 요 뒤에 있는 2, 3번 손가락이 아래 5, 5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2, 5하고 2, 5는 또 동일하니까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요게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오면 두 번째 마디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두 마디를 천천히 합쳐볼게요. 네, 이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데요. 얘를 2번 손가락으로 할지 1번 손가락으로 할지는 편하신 대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2번이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번으로 여기서 두 번째 마디에서요. 이런 식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2번, 여기 3번. 혹은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잡으셔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뒤에 있는 마디를 봤을 때 여기 있던 손가락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 제가 우선 여기 두 마디를 2번, 3번으로 잡고 이렇게 해봤고요. 1번, 2번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녀석이 여기까지 조금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 2번이 여기서는 이제 빠지게 되죠. 제가 익숙한 2번, 3번으로 다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서 맨이한 줄을 다시 연주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연주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파트의 우리 두 번째 마디를 다시 보도록 하면 동일해요. 앞에서 연주했던 여기까지 이제 동일한 상태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면 하나 둘셋 하나 한 다음에 손이 날아가면서 여기 2번을 저는 2번 손가락으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이어지는 구간이 1번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새끼손가락이 4번을 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는 2번 손가락을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두개 합쳐 볼게요. 그다음에 1, 2번 만들어주고 새끼로 여기가 이제 이어진 거죠. 그다음 왼손을 버리면서 여기에 000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요만큼을 해보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일하게 A 파트에 또네 마디를 볼게요. 9, 10, 11, 12 마디입니다. 여기도 앞이랑 완전 똑같아요. 한 다음에 여기 실제 슬라이드가 없는데 슬라이드를 넣으니까 연주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뒤에를 연결을 전 해봤습니다. 꼭 슬라이드를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A 파트에 가로 1번이에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로 1번. 그래서 요 부분 또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위에 마디에서 요거 잠시 기억하고 넘어가 볼게요. 슬라이드 가서 1번 손가락 여기 2를 누른 상태죠. 2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넘어가 보면 4로 두칸 옆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5가 이제 문제인데 2번 손가락으로 눌러도 5가 되는 거고요. 엄지로 눌러도 5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지로 누르는 게좀 쉽더라고요. 연주하기. 근데 이렇게 하셔서 여기 좀 유연하신 분은 여기를 5, 여기를 5. 처음 노래 출발한 것처럼 이렇게 5를 2번, 3번으로 잡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를 엄지로 좀 잡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7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이 5를 만들면서 여기부터 전체를 천천히 해볼게요. 이게 이제 A 파트의 가로 1첫 번째고요. 다시 이제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A 파트에 악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주를 했고요. 또세 번째 마디를 동일하게 세 번째 줄이죠. 여기까지 이제 연주를 한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가로 1번에서는 퉁, 둘, 빰이었다면 가로 2번에서는 퉁, 퉁, 퉁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파트를 네, 재미나게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